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금식보다 식사를 더 좋아하셨다는 사실이 맞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경험하신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것이셨는지, 그리고 또 그 식탁으로 인해서 회복된 그런 사연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난번 우리 올포에서 한번 얘기한 중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그 교육전사 시절에 그 수많은 그 찬양의 악기를 샀다가 산 다음날 도둑 맞았어요. 네. 완전 도둑 맞은 다음에 그 이후 충격은 너무 컸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이제 전임 사역자고 하니까.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하구나. 그리고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그 당시 그 어르신이 그 70이 가까우신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부르시는 날이 온 거죠. 그 다음날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사표를 가져갔는데 그 한마디에 딱 물으시면서도 역시 그분이 평안도 뿐인데 밥은 먹었냐 야.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물으시던 거죠. 뭐 그러면서 네 먹었습니다 했더니 됐어. 그러는 거예요. 됐어. 어? 뭐 됐어.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어떡하죠도 아니고 그냥 뭐 그 이북말로 하시는 그 한마디가 그 완전히 그때 그냥 거기서 펑펑 울면서 그랬던 기억들을 보면은 지난 인생 속에서 여기까지 그것이 이제 그때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올라왔고 또 이제 지금 돌아서 보니까 저도 결국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도 제 마음에 막 은혜가 없고 할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당신이 문제다 라고 할 때가 많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. 좀 더 보다 듬어주고 이해해 줬으면 훨씬 더 사람도 잃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답을 너무 가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구나. 그래서 아직도 참 이만큼 못했는데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. 더 예수님 말씀을 더 유난히 이 밥은 먹었냐는 말씀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침이, 전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실 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해두세요. 그리고 그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싸서 냉동실에 넣는데 그 마지막은 항상 그것들을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쌓아놓으시거든요. 저는 그냥 냉장고 열어서 검은 비닐봉지가 있으면 기겁을 해요. 아우 이걸 왜 검은 비닐봉지에다 넣어놓으셨냐. 아 근데 목적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전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저만 먹으라고 거예요. 제가 좋아하니까 저만 먹으라고. 그러니까 우리 집 냉동실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는 제 전이고 냉장고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못 먹더라. 그러셨었는데 예, 이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모셨었어요. 근데 사실은 치매로 모시니까 제가 불평불만과 뭐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를 때였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냉장고 청소를 한다고 다 꺼냈는데 꺼내다가 진짜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제가 찾은 건데 아유 내가 그거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 검은 비닐봉지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만들어 놨다가 남겨 있는 진짜 오래된 그 부침이가 구석에 있더라고요. 제가 그거 보고 사실은 그때 되게 너무 많이 오셨겠어요. 울었어요. 그리고 회개했습니다.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어머니 편찮으실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데 내가 진짜 잊고 살았었구나. 그래서 그 검은 비닐봉지가 제가 항상 기억에 남고 저를 사람 만들어준 비닐봉지다. 제가 네,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식탁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
30년 전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한가를 여쭙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이 질문이 금식보다 식사를 좋아하셨네요. 나는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.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면 내가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한 3일쯤 금식을 하다가 이제 오늘 뭐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. 그리고 금식을 끝내고 제일 먼저 밥을 먹었어요.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네가 내 종이 되어서 힘내서 열심히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을 이제 들려주는 것 같았죠. 근데 그때의 그 첫 밥, 그때 그 첫 식사,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는 예수님의 식탁이었다고 보고 그때 제 인생은 바뀌었죠. 이제 그리고 그 서른 살 때 다시 내 삶을 다시 세팅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. 그때 그 식탁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31년 지났습니다. 늘 대접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날 불현듯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됐지? 받는 게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면서 물론 이제 대접할 만한 능력도 없었죠. 뭐 돈도 별로 없고 목회자가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삶인 것 같다.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요? 그럴 때 이제 불현듯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. 학교 끝나고 이제 육교를 건너서 그때는 육교가 참 많았어요. 육교를 건너서 오는데 비가 포슬포슬 내리는데 그 육교 끝부분에 어떤 아가씨 정도로 돼 보이는데 얼굴이 통통 부어있는 거린 아주머니 아가씨인데 앉아서 벌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쓱 지나가서 육교를 내려갔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붕어빵 파는 데 가서 붕어빵을 2,000원어치 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. 올라가서 제가 잠깐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 좀 같이 해도 될까요?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꺼내서 주고 저도 이제 옆에서 앉아서 먹었죠. 근데 그때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고 또 그 자매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졌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왠지 그 자리가 육교에서 같이 식사한 그 자리가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의 식탁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아 맞아 목사인 내가 대학생 때 내 모습보다 못하는구나 하면서 요새는 어떻게 이제 만나면 먼저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회개하는데 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.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던 주님이 기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